지금 미국과 윤석열 괴뢰 역적 배당은 감히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란적인 을지 자유의 방패 전쟁 연습을 개시했습니다. 지난 시기 미국과 괴뢰 역적 배당은 북침 전쟁 연습 소동을 벌려나올 때마다 방어적이라느니 하면서 침략적 성격을 가려보려고 획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누구에 대한 점령, 경멸, 잠수, 초토화 등의 호전적 수사로 매닥질되고 규모와 내용에서도 사상 처음 역대 최대라고 내놓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가능한 전쟁 자원이 총발동된 이번 연습은 32여 건의 야외기동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작전 영역에서 감행되는 실전적인 북침전쟁 연습입니다. 더욱이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1B, B-52H 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도 쓰러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이번 전쟁 연습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한 핵전쟁 시연의 임을 만천하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집권 직후부터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돌격된 노릇을 자처해온 윤석열 역도는 입만 터지면 우리에 대한 적대와 대결적인 악담만 쏟아내며 미국과 야합한 광란적인 북침전쟁 연습 소동을 어느 하루도 멈춘 날이 없었습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전 지역에서는 정권 종말이나 전쟁을 운운하며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군사동맹 강화 책동과 미 전략 자산의 조선반도 전개 책동이 무엇을 노리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사태의 책임이 미국과 윤석열 때문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조선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몰아오는 장본인,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의 끝은 재앙일 뿐이라고 하면서 미제와 윤석열 역적 회담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규탄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거저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미국과 괴뢰들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도발 기도가 실천적인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괴뢰 역적 회담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일촉즉발의 적인장 상태를 조성한 극악한 범죄적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